여성들이 흔히 경험하는 몇 가지 질병이 있다. 일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걱정 또는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선은 스스로를 돌보고 신체의 귀를 기울이며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1. 사춘기부터 시작되는 편두통과 두통 세계 보건기구 WHO의 자료에 따르면 편두통을 경험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가 더 많으며 통증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편두통은 여성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질병 중 하나이다. 편두통은 호르몬 또는 스트레스와 전혀 관계가 없다. 현재 자료에 따르면 신경섬 위의 과민감성이 편두통의 원인이라고 한다. 유전적인 요인 외에 중추신경계 또한 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위해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 중이다. 편두통의 증상. 여성의 경우에는 약 11세 정도로 어릴 때부터 편두통을 경험한다. 머리 한쪽에 집중되는 격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때로는 어지럼증, 구토 및 환시가 동반되기도 한다. 편두통 환자들은 대개 한 달에 3회 정도 증상의 발병을 경험한다. 때로는 수년이 지나고 나서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2. 알레르기 여성들에게는 유당, 불내증 및 보리와 호밀에 대한 알레르기가 매우 일반적이다. 복강병재단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70%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흔히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화학제품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알레르기 반응이 화장품 또는 청소용품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증상. 특정 화장품을 바를 때마다 피부와 눈에 나타나는 반응을 주시하자. 소화 건강에도 주의하자. 종종 식후에 느껴지는 더부룩함, 가스, 복부 팽만이 음식 불내증 또는 알레르기의 징후일 수 있다. 3.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는 통증 및 염증을 유발하는 소화 질환이다. 이로 인해 변비 또는 설사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몇 시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아직까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긴장, 호르몬 변화 등이 이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 15-25세 사이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한 소화 불량 또는 위험과는 다른 문제이다. 대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복부 전체로 퍼지는 격렬한 통증이 느껴지게 된다. 구토, 가스 및 쓰라린 감각이 동반될 수 있으며 통증이 며칠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4. 유방암. 유방암은 여성들이 흔히 경험하는 심각한 질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폐암과 대장암의 발병 사례도 높아졌다는 점을 알아두자. 주의해야 할 증상. 가슴에 작은 혹이 생기거나 움푹 들어간 곳이 발견된다면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피부의 변화에도 주의해야 한다. 작은 돌기, 이상한 촉감 및 색깔 등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 이전부터 검사를 시작해야 하며 40세가 지나면 유방조영 술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5. 우울증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억 5천만 명의 사람들과 특히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한다. 우울증은 인생의 특정 시기에 소리 없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우울증의 증상. 무관심함, 활력 저하, 지속적인 기분 저하,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 및 슬픈 감정, 수면 장애 통증.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질병의 증상은 다른 질병과 쉽게 혼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